이번에는 박옥희 선생님하고 홍정혜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예, 박옥희 선생님은 지금 버섯 종류를 가지고 네. 하셨어요. 버섯 지금 표고 버섯. 표고 이거는 네. 새송이 버섯. 예, 이거는 그럼 목이 버섯. 예, 제가 세 가지만 해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딱 세 가지를 해오셨는데 혹시 이제 여기서 여러분 힌트 받아가지고. 다른 거 목이버섯도 요거 흰 목이버섯 있어요. 그건 꽃처럼 이쁜 거 있거든요. 그거 하셔도 되고 이거는 또 그죠 새송이인데 새끼 새송이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 활용하시다 어떻게 만드셨는지 볼까요? 그냥 레시피 준 집단장 예. 간장 만들어 가지고요. 예. 붓기만 해서 식초 그리고 네. 발효 식초가 이제 네. 다 다르게 들어갔어요. 예, 아 그래요. 다른 식초들을 넣으셨다. 그럼 네. 여기 표고에는 어떤 거 넣었어요? 저거 왔는데. 저거 왔어요. 간장도 30년 넘은 간장. 30년. 30년 직간장. 이건 제가 맛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채수물 있고요. 요거는 상추 식초를 네. 넣으셨네. 상추 식초는 여기 뭐 표고버섯에 아, 표고버섯에 상추 식초 네. 넣고요. 목이버섯에 예, 목이버섯에는 수박 식초 넣고. 네. 예, 새송이버섯에는 호박 식초. 호박 식초를 넣고. 네. 예, 요거는 네, 예, 요거는 이제 장아찌 장물을 만들어 낸 겁니다. 30년, 저는 이제 그 예전에 뭐 50년 된 거다 해가지고 먹어본 간장은 있습니다. 근데 30년은 조금 짧지만은, 예, 우리 집에는 3년짜리밖에 없습니다. 색깔이 예, 근데 네, 아주 진해집니다. 갈수록. 유인균으로 한 특징이 저희 집에도 작년, 재작년에 담은 게 지금 아주 짙은 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진해지면서 맛이 고급스러워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우, 짭긴 짜운데요. 진한 맛이다, 그죠? 맛있죠? 예, 예, 진한 맛이에요. 이 물 타서 먹으면 완전 주스예요. 몸이 아플 때 간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몸이 아플 때 우리 흰죽을 끓여 먹어요. 흰죽만 먹으면은 사실 소화가 안 됩니다. 의미도 없고. 근데 항상 우리가 흰죽에다가 옆에 어머니께서 조그만 종지에 간장을 조금 넣어 올렸어요. 여러분들 그게 어떤 간장일까요? 절대로 진간장 이런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직간장입니다. 그거 조금 요렇게 탁 찍어갖고 먹으면은 그게 들어가서 그 안에 미생물이 많이 있어요. 모든 걸 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걸 참고로 아시면은 이 직간장으로 만든 이런 작품들이 얼마나 멋진 작품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제가 이제 목이버섯은 좀 많이 나와요. 그죠? 생목이에요. 아, 생목이에요? 네. 말린 목이를 많이 하는데, 그죠? 아, 이번에 선물이 들어왔다. 아, 예, 생목이. 목이 여러분도 그거 하셔가지고, 약간 불리셔가지고, 불릴 때 아무 때나 불리지 말고, 자기 좀 체질에 맞는 약초물을 우려가지고 탁 불리면은 멋진 작품이 됩니다. 그죠? 자, 요거 제가 목이버섯 여러분 쉽게 구해요. 근데 이거 다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들리시죠? 네. 쫄깃쫄깃 그대로 들립니다. 사가면서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다음엔 제가 이런 걸 할 때 옆에 밥을 하나씩 갖다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표고버섯 장아찌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단맛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맛은 그닥 없고요. 그냥 좀 짭조름한 그런 맛입니다. 짜지는 않습니다. 버섯의 지가 가진 향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매력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열이 나고 뜨거울 때 좋은 버섯 식초. 아, 버섯 식초가 아니고 버섯 장아찌가 되겠습니다. 아, 같이 식초를 보여주는 네. 바람에. 자, 우리 그 다음에 홍정혜 선생님 해오신 거 작품을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쪽파. 이거는 달래. 아, 여러분, 요거 달래가 벌써 달래가 막 갚는데 힘이 좀 들었습니다. 예, 달래 장아찌 오늘 작품 낸다고 네. 집에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아, 그냥 꺼내서 이렇게 네, 들어가면서 네. 먹었을 것이고. 땅콩.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과제를 드릴 때 그냥
콩류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땅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예, 이거 텔레파시가 통했다 그죠? 아, 그러게요. 네. 요즘 제가 자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잣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네. 그냥 이거 밥만 있으면 그죠? 네. 이 장아찌만 가지고도 이 아, 정말 제가 너무 행복해서 다 따뜻한 것만 아, 자기 중심으로 해왔답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들어볼까요? 예, 네. 장아찌 아니 간장물을 약성 간장물을 먼저 만들었지에 채소를 여러 네. 가지 예. 뭐 좋은 것 다 넣고 해가지고 예, 예. 예. 나열하려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많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그거 푹 삶고 간장에는 간장하기 전에 네. 검은 콩하고 황기하고 대추를 또 한 2시간 정도 네, 우리가 네, 쪼개가지고 예, 예. 두무를 합쳤습니다. 예, 예. 채소와 예. 예, 간장 또 달인 예, 예. 그걸 합쳐가지고 콩물을 예. 합쳐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집간장을 넣고 끓였습니다. 미역도 예. 들어갔고 예, 예. 그리고 식초도 들어갔지. 예. 그럼 여기 두 개는 그 매실 식초 아, 예, 넣고요. 여기는 포도 식초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요? 넣어봤습니다. 네. 자 제가 간장을 사실 떠 먹을 때도 요런입니다. 이쪽으로 떠고 이쪽으로 먹어야 됩니다. 한 숟가락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잣향이 이게 우리가 간장을 써도요. 아 그러면 맛이 천편일률이겠네 이러는데 지가 가진 걸 갖다가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엿다 뺐다 하면서 그 장물을 다르게 만드는 게 또 특징입니다. 방금은 잣이었고요. 지금은 콩 땅콩, 땅콩에 아몬드도 끼어져 있습니다. 네, 땅콩 맛이 그대로 네, 들어있고요. 자, 요거는 쪽파입니다. 쪽파, 장아찌. 파향. 이거는 달래향. 아, 좋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장만 찍어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가를 알듯이 여러분들도 그대로 느끼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는 체질 이렇게 했는데요. 체질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사람마다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따뜻하면은 뜨거우면 시원한 걸 먹어서 균형을 맞춰주고 내 몸이 차면은 따뜻한 걸 먹어서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식으로 약선 장아찌를 만들어 봤습니다. 두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